네,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 저희 노래 중에 가장 뒷부분에 나오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신나는 부분입니다. 박수춤인데요. 이동을 하면서 발과 손바닥과 이런 리듬을 살아주는 게 포인트예요. 네, 여러분들 리듬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건 신나게 그렇게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제 한 동작씩 해볼까요? 일단 옆으로 한발 가시면서 박수 치고, 그다음 뒤로 치고, 앞으로 치고, 무릎, 손바닥. 그리고 똑같이 양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수춤 한번 리듬감을 살려서 다 같이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원, 투, 엣, 쓰리, 엔, 엔. 원, 투, 엣, 쓰리, 엔, 엔. 짠! 지금까지 박수춤이었습니다. 네, 애프터스쿨의 정아입니다. 이번에는 제 파트의 안무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쿵쿵쿵이라는 부분인데요. 준비될 때까지 딱두 번을 튕겨요. 첫 방을 앞두고 연구한 결과 해보면 세 번을 튕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 세 번을 튕길 수 있는 쿵쿵쿵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꼭 한번 집중해서 제가 두 번을 튕기는지 세 번을 튕기는지 네 번을 튕기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. 네. 그러면 제가 정말 노력해서 나온 쿵쿵쿵 안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쿵쿵쿵. 짠! 어때요? 안녕하세요. 애프터스쿨 백가입니다. 저 랩부분 안에 Fast Forward Crazy가 있어요. 가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동작을 만들었어요. 하나, 둘, 셋. Crazy! 같이 따라해보 주세요. 춤은요, 저희 안무의 포인트 춤인 아하 춤인데요. 손을 V 모양으로 얼굴을 감싸신 후에 손바닥을 옆으로 펴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. 이 춤에서 가장 포인트는요,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처럼 상큼한 표정을 지어주시는 건데요.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하, 아하, 아하.